어서오세요, 프리티나영. 안녕하세요, 박 실장입니다. 뭐 해주면 좋아요? 난 싫어요. 일단은 20대 넘으면 다 독립해서 밥은 지가 해먹고 살아야지. 엄마 밥 해줘. 엄마 빨래 해줘. 가야 돼. 나가야 돼. 독립해서 살아야 돼. 실장님은 핑크 스파. 거기 있지? 고무장갑? 지금 우리 여기 옆에 얼른 심어라. 언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우리 매니아 언니 거. 매니아 언니가 요걸 심겠다고 요걸 심어달라 해서요. 자, 이게 수기분 골라놓은 것이거든요. 요것도 골라놓은 거고요. 자, 요 골라놓은 거 제가 지금 공간에 들려갑니다. 자, 아유, 살이 빠졌나? 장갑이 쑥쑥 잘 들어가네. 거짓말 하지 말고. 뭐 얼마나 했다고 그게 빠져. 무슨 그런 그. 네, 언니 조심히 가세요. 가세요, 언니. 야, 무슨 그런 거짓말을 해. 야, 한 달도 아니고. 조금은 터는 나. 조금. 아주 조금. 아, 그 토나는 게 어딘데? 지 요즘만큼. 그래도. 어디서 빠진 거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 아니야, 조금 표나. 효과 나고, 식단 조절해서, 그리고 그, 건강식품 먹어가면서 하니까. 괜찮잖아, 그거. 이게, 그 집갈 배고픈 거를 걔가 좀 저기 해주니까 좋지, 뭐. 일단, 나도 밥량이 줄어서 너무 좋아. 나 그리고 어저께는 두유면 있잖아. 두유면 열어갖고, 그 비빔이 있어, 비빔. 그 두유면. 양념? 어, 그거 그냥, 두유면. 양념이 살찌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저 칼로리, 그 칼로리 나와 있는데 두 봉지 해봐야 배 터지게 먹고 칼로리 진짜 몇 칼로리 안 돼. 너무 좋아. 거기다가 조금 헛다타다 해서 닭가슴살. 난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 거기다 또 무화과 먹고 단감 세 개 깎아 먹고 이거 분리가 됐네. 어, 그건 원래 분리되는 얼굴이었어. 몰랐구나. 그래서 누가 골랐으니까 못생긴 거네. 얌전하고 얼굴 머리수 조금 거 가져오신 게 아니라 얼굴 머리 하나 더 큰 거 가져오신 거야. 지금 보면 언니도 초본가? 어, 초본 거 같아. 우리 둘이 지금 아니 나 고르는 거하고 똑같잖아. 야, 크고 우리, 예쁜 거 우리 매니아 언니는 야 초보 아닌데도 야 바람머리 골라 골타이야. 얘는 얌전한 거 이건 내가 골라준 거고. 나는 이렇게 조그만 해도 얌전한 게 좋아. 작고 얌전하게. 근데 내가 분리 안 시켰어요. 분리가 일어났어요. 아, 그건 된 거라니까. 그래서 못생긴 애 누가 갖고 왔어. 그랬잖아. 된 거야 걔는. 근데 분리는 하면 어때 뭐. 그치 언니? 아 그럼요. 아유 진짜 풀레 진동했대 저 언니들도. 그냥 심으면서 이쁘게 키우면 되지. 아유. 근데 언니 내가 핑크스파 로드가 한 몸이었는데 짜증나게 분리가 됐어. 그럼 뭐 짜증까지 나냐? 짜증나. 잘 분리 안 되고 잘 붙여보려고 했더니 야. 야가 아니라 실장님 두 개가 니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 얘네 분리 안 나고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라냐? 조금 잘라도 돼. 딴 소리 하는 거 봐. 아, 잘라야 되겠다 얘. 너무 길어서. 어, 언니한테 물어보지 그랬냐? 언니가 했어. 그래? 잘라야지. 아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봅니다. 저는 이런 스타일 참 좋아해요.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스타일. 이 같은 사이즈인데. 오 이거 같은... 하나 와 이렇게 하나 지금 진짜 이쁘겠다. 왕대신만 하네. 자 요거 진짜 이쁘겠다. 요건 10cm고요 자 요건 수기 사장님 만드신 요 9cm. 자 같은 가격인데도요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수제분이니까 잠깐만요. 요거는 이렇게 하나씩 뜯어줘야지. 그거 할 줄 몰라요. 내가 잘못 뜯으면 아프면 어떡해. 자, 그래야 걔가 여유있게 들어가지. 자, 이렇게. 아, 괜히 심어드린다겠나봐. 아, 어, 네가 심어준다 그랬니? 응, 후회가 막급이야. 그 잘난 척을 했구나. 응. 아, 진짜. 괜히 잘난 척 했어. 그래서 그 심어. 나 두 개 심는 동안에 하나 심어. 나는 잡았어. 어디 보자. 어 이쁘네. 자리는 잡았다고. 와 이제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럼. 이제 어떻게 흉놓나 봐야지. 잘 돼야 될 텐데. 어, 언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저 언니 분리를 났어요 해도 못 알아먹는 언니야. 나 이제 얼굴 봤네?
언니 미안해요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다 알아 언니도. 다 알아 언니. 그게 아니라 언니는 다 괜찮은 언니야. 내가 아까 쿨레 진동한다 그랬지. 저번에도 괜찮아요. 저 아무것도 몰라서 괜찮아요. 그런 언니야.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언니다 이거지. 그래서 네가 더 나을 걸 언니보다? 씹는 게? 아닌가? 그쵸? 그때 그랬어. 그때도 언니가 그 얘기 했는데. 나 혼자 한번 들었는데. 아, 내가 야 요즘 그래도 새록새록 약간씩 기억력은 있어. 네. 아, 살이 요즘... 빠지면서 뇌에도 살이 빠졌어? 아 그래 요즘 약간 좀 이상해. 뇌에도 막... 기름기가 막 빠졌나. 어, 막 말도 새고 있잖아. 헛소리 했었고. 아 진짜 그래. 아 왜 이러지. 기름칠을 좀 해야 돼. 이쁘다. 선생님 탑핑크 너무 이쁘다. 예, 몇 개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은 탑핑크 없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근데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름이 안 써 있고요. 한쪽에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들이랑 이게 없다고 품절을 때렸더라. 그러니까는 우리 여기 매니아 언니가 오셔갖고 왕실님이 사셔요. 근데 실장님 글씨인데 실장님이 나한테 품절했다고. 아까 이거 좀 찾아달래. 그래서 보니까 어 진짜 우리 실장 글씨네. 그러면서 본 적이 없거든 방송에서. 어 요거를 맞아요. 이름표가 없으니까 탑핑크가요 말 그대로 진짜 핑크색이 장난 아니에요. 너무 예쁜 아이예요. 제가 얘를 외두에 만옷이 판매인 적이 있어요. 지금 가격도 착해지고. 자, 요 아이는 어떠한가 볼까? 진짜. 우리 언니 나한테 심어. 이거 우리 매니아 언니 겁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거 달라신 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미리 얘기해요. 이거 우리 매니아 언니 건데요. 매니아 언니가 지금 택시가 와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왕십리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오셔갖고 지금까지 분갈이하다 가셨어요. 언니 주위에 한 번만 딱 오시잖아. 아 일주일에 딱 한 번 오셔요. 왜냐면 사장님이 편찮으셔갖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가끔 이렇게 심어드려요. 시간 맞춰서 가야. 어떻게 보면 언니도 여기 오면서 딱 한번 숨 쉬는 거. 그러실 때. 아니 숨 쉬는 것보다 그러실 때 한숨 쉬는 거죠. 한숨. 어 한숨. 그러니까 나 바쁘게 나 다육이 보러 가 그러면서 오신대. 시간 없이 살다가. 아 예쁘다. 이 라즈베리 아이스도요. 우리 고객님들 이번에 만 원씩 받아보신 고객님들 요 아이도 딸딸로 묵혀지면은 약간 멕시코 로즈하고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얘네들도 하얀 약 살짝의 분감이 있어요. 분감이 있으면서 일단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따글하게 묵으면은 그 따글따글함 있잖아요. 그 매력에 풍덩 빠지면은 이 베리 종류를 자꾸 사게 됩니다. 저는 이제 포토시나나 이런 아이들도 참 좋아하는데 이 베리 종류 아이들은 다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예쁘죠. 요거는 아마 야캐를 입어서 살짝 입장에 가해가 이렇게 뭔가 뜯어먹은 것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예쁘죠. 잘 돼가? 내 거 신경 쓰자고. 저는 다 했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그 좀 여시같이 웃지 말고 나 있잖아 네 그 너랑 찍은 영상을 가끔 이렇게 볼 때서 형파 본다 그러면 옆에서 갑자기 너 지금 웃은 것처럼 웃잖아. 뭐 쟤는 왜 저렇게 웃어? 어떤 남편분이 자다가 깜짝 놀랐잖아. 몰래 보고 있었는데 나도 깜짝 놀랐어. 쟤 왜 저렇게 웃음 소리에 깜짝 놀랐. 그래서 같이 웃었대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와이프 보고 웃는 거지. 하여튼 웃는 건 좋은 거예요. 누가 뭐래?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저렇게 웃어? 조금 아니 원래 그 50 넘으면 고쳐 쓰는 거 아니랬어? 그럼 그건 그래. 내비 더워. 안 고쳐지더라. 나 아까 밥 먹다가 성질 내는 거 봐봐. 안 되더라고. 짝꿍 사장님 성질 나갖고 아까 빈정상하게 얘기를 하지 내가. 근데
진짜 밥이 맛있었어. 그걸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거 알았지? 응. 알는데. 맛 들... 너무 없었어. 네, 오직하면 제가 아까 밥 먹다가요, 우리 짝꿍 사장님이 그 배달 음식을 시켜줬는데요. 우리 짝꿍 사장님한테 말은 직접 못하고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해서 잘했네. 박 실장님한테 그랬어요. 난 사발면 물 하나만 부어줘. 그랬어요. 근데 정말 맛이 없었거든요. 아, 왜 이렇게 요쪽으로 보내지? 네가 쓰느라고. 네가 쓰느라고. 뭐 그걸 그렇게 깊은 뜻을 모르냐? 아니 뭐 한두 번에 나라. 아니 정리 좀 하고 살아. 그러니까 생부가 맨날 뭐라 하는 거야. 정리를 안 한다고. 뭐 집에서 새는 봐가지고. 아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거는 우리 매년이 탑핑크하고요, 라즈베리 아이스고요. 이제 요건 구입해 놓은 거. 요거는 예, 요거는 핑크 스팟. 잘 심어졌어. 네, 가서 제나 어떻게 좀 뒤집어 주세요. 자, 얘는 핑크 스팟인데요. 너무 너무 잘 심었네요. 이 회원분입니다. 회원분에다가 어쩌면 이렇게 깜찍하게도 잘 심어놨는데, 어머, 단단하게도 심어놨어. 언니 진짜 잘 심었다니까요. 희한하다니까 요즘. 분갈이가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요즘 분갈이가 많이 늘었다 했는데 이제는 뭐 분갈이가 늘었다. 나한테 몇 점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맨날 그래요. 아주 꼴뵈기 싫어요. 어쩔 때는 꼴뵈기 싫은데 몇 점 그러면은 아 이제 필요 없어 그런 거. 별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2년 차다고? 그러면 집 한번 나갔다 온 2년 차. 자, 근데요. 아주 예쁘게 잘 심었습니다. 핑크 스팟 너무 예뻐요. 제가 애정하는 다육이죠. 애정하는 다육인데 요즘 핑크 스팟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핑크 스팟 저기 지금 키핑장에 지금 놔둔 아이가 뿌리 뽑아놓은 애가 있는데 그거 다시 심으려고요. 묵은 아이가 있어요. 저도요. 그거 좀 심어줘야 되는데 약간 가루깍지 같아서 뽑아놨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실장님이랑 예쁜 핑크 스팟 탑핑크 라즈베리 아이스 식재했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우리 실장님하고 식재 영상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 내 거 다 내렸나봐 다육이. 나 그거 내리면서 우리 고객님들 선물 몇 개 주려고 그랬는데, 야, 제가 언박싱 하면서 제 거 집에서 거리에서 키우다가 갖고 온 아이들 제 선물 몇 개 주려고 했는데 다 바구니 풀어 갖고 왔어요. 저렇게. 야, 엄청 빨라 저럴 때는. 밥 시킬 때 이상한 거 시키고. 근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프리트몬이었습니다.